네,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 등이 우리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할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발 지정적 리스크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더욱더 빠질 수 있다는 국면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여름 휴가철 이후에 우리 경제 대변수, 네. 사실 기대만큼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는 오늘 월스트리트 랭킹 뉴스 1위에 미중 간그 무역 마찰 일부 사람들이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이렇게 타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는 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랭킹 뉴스 1위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27%, 그다음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13%에서 전체 수출의 그 40%를 차지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 경제가 여름 휴가철 이후에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개선되는 이러한 그 가능성은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의 기대라든가 요구 수준을 좀 채워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대외변수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외변수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 경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이 지난주에 중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빠진데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오늘은 미국 시장도 좀 쉬고,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초기 조짐이 지미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체감 경기라든가 정부의 정책 신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스태그네이션에 그다음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다 해서 이것은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 시절에 나왔던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실제로 그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이 측면을 자막을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1분기에 전기비 연율 미국 통계 방식으로 대비시키기 때문에 전기비 연율로 보면 4.4% 성장했는데요. 이것이 2분기에는 2.9% 떨어졌죠. 네. 성장률 둔화되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면 성장률은 부가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지표, added value 같은 지표를 단기 지표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틀랜타 은행이라든가 지역 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욕 연준에서 보면 그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에 미국의 상무회의에서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애틀랜타 GDP 성장률 추계 뭐 이렇게 추정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비슷하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면 3분기 성장률은 아직 9월달에 남겨놓고 있긴 합니다는 2분기 성장률보다 조금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비관도에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은 시간이 가면서 떨어진다. 네. 네,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보통 생산자 물가를 많이 따져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는 나중에 소비자 물가로 전가시키기 때문에 지금 뭐냐 생산자 물가가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는요,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것은 뭐냐 바로바로 뭐냐 소위 아마존 이펙트라 해서 물가가 이렇게 모든 것이 보이면 똑같은 변동 요인이 되면 바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주기를 낮추는 대신에 굉장히 물가의 변동폭이 이렇게 그때그때 나 변동되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주부님들은 다 이렇게 그걸 아실 겁니다. 같은 무급값이라도 이렇게 과거에는 좀 일주일 간격, 한달 간격 유지했습니다는 지금은
그날그날 경우에 따라 시간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 네. 바로 아마존 이펙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거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같은 2%대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마다 시간마다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체감적인 물가 수준은 더 그보다 높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생산자 물가가 올해 그 7월 달까지 21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추석 이렇게 물가라든가 이후에는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결국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조짐을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이 중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자주 등장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점이 있고 네. 있습니다는 크게 보면 우리 국민들 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전통적인 우리가 보면 케인전 방식,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좀 많이 지향하죠. 소득주도 성장도 엄격히 보면 소득 총수요 진정 정책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할 것도 총수요 관리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이렇게 정책으로 정책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이렇게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좀 성장률이 떨어진 걸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슈퍼 예산이든가 소득주에서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주도는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슈퍼 예산에서 근데 물가는 이렇게 앙등하겠죠. 이런 거겠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나니까. 네. 그다음에 성장률을 우선순위라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본다면 슈퍼 예산 같은 재정 대출은 물가는 더 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재정 대출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성장률이 떨어질 문제가 발생했죠. 물가 네. 안정시키기도.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정책 대응 가지고는 서로가 그 상반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책 대응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이다 이렇게 볼 때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 편의 입장에서 이 방송에 좀 우리 경기 문제를 좀 얘기해 달라 하는 얘기를 그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경제 고통은 늘어납니다. 이건 왜 늘어났냐면 자 실업률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 네. 올라가죠? 지금 그렇죠. 일자리 창출 문제가 네. 지금 일자리 쇼크다 이렇게 할 만큼 실업률 올라가니까 자 물가는 올라가죠? 지표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변들이 체감 물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무값이라든가 뭔가 해서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는 올해 아마 추석 물가는 많이 올라갈 거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고용, 자 실업률 올라가, 물가 올라가, 그리고 실업률도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체감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 청년 실업률 올라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 떨어져, 성장률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과 물가와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신경제 고통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경기가 지표, 정부의 발표는 여러 가지 지표보다도 더 안 좋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느낄 수 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 경제 고통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현 집권당에 대한 지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께서 훌륭하게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편이 좀 경제 고통 지수가 느껴지다 보니까 국정 지도가 또 대통령에 대한 지도가 지금 5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신뢰에서는 항상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경제 지표 통계대로 경기를 진단해서 또 이후에 나오는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경기 정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거 진단했던 이거 경제 지표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괴리가 발생했을 때 요새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게 발생할 때는 그 지표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경제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사실 내가 느끼는 것과 정책 수위는 동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게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에 요즘 많이 나오는
길이 현상이 발생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우리 경제에서는 중국 경제처럼 회색 콧불 쏟아 블랙스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네.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를 자주 비교하는 것은 네. 미중 마찰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또 금융시장이 위안화의 그 동조화, 네. 예전 중국의 상해 지수의 동조화 하는 유코인별 네. 현상이 나타난 측면도 있습니다는 예. 우리 경제 복병과 관련돼 있어서 이 중국 경제를 결 때 우리가 지난달 지난주에 3대 회색 코뿔소, 3대 블랙스완이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중국 경제, 한국 경제 할 때 중국 경제 얘기했던 3대 코뿔소와 3대 블랙스완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방송을 위해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일단 회색 코뿔소가 뭐냐, 블랙스완이 뭐냐, 이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 회색 코뿔소는 알고 당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당하는. 네. 그래서 만성적인 리스크에 해당되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알면서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위해서 과단 가계부채 문제, 이건 뭐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길게 보면 1997년 그때 국가부채를 카드채에서 민간부채를 활용하는 상태에서 민간부채가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가서 가계부채는 거의 10년 이상 갖고 있는 만성적 부채가 된 거죠. 이건 알고도 당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색 코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거를 봅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회색 코뿔소에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강남을 보듯한 부동산 거품 문제 연일 좀 쏟아져 나오죠. 맞습니다. 이건도 알고서 지금 아직 잡지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 되겠죠. 오히려 그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부동산 거품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과다하게 또 그것도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이라든가 서민들은 아주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알고서 당한다 해서 회색 코뿔소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문제다. 시청자 여러분 더 어떤 그 서 작가가 이 방송을 맡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서 작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색 코뿔소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과단 가계부채 그다음에 강남을 했던 부동산 그 거품 문제 이외에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역시 그 서 작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 이것도 알고서 해결하지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니냐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3대 블랙스완에 해당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랙스완은 뭘까 하는 측면은 이건 알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리스크에 해당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돌발 리스크 BS에 해당되는 분이 올해 폭염, 그렇죠? 폭염 문제. 그다음에 엊그제까지 냈던 대형 수재 네. 수해 문제. 예.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 문제. 네. 언제쯤에 닥칠 수 있는 소중이 됐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와 3대 블랙스완이 우리나라도 중국의 문제 이상으로 경제에 굉장히 큰 현안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GR 즉 회색 코뿔소와 그다음에 BS 블랙스완이 약화가 되겠죠. 이것은 한국 경제 지금 초기 경제 보는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가 올라가는 요점을 더 뚜렷하게 할지 않겠느냐.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3대 회색 코뿔소와 3대 블랙스완이 중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이렇게 뚜렷하게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초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 블랙스완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을 그려주셨는데 이 북한발 리스크가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또 나와서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좀 비교적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어제 그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자들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한은의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중립성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뭐 한국은행 출신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 정책 색채를 띄지 않고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재열 총재의 이렇게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소신 있게 이재열 총재가 지난 누가 임명하든 여부와 관계없이 역시 이전 정부서부터 굉장히 경제 현안을 감안해서 잘된 정책이다, 잘된 정책을 취해왔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동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제 현안에 맞게 또 우선순위에 맞게 잘 이렇게 정책을 피시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주일 청취를 연연시킨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 인사 중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은의 이렇게 정책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는 우리가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한은의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돌발할 때는 결국 가장 먼저 금융시장 불안된다. 그리고 경기에 문제된다.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문제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피도 이거 자막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놔두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부 금융 분야를 금융의 소비재라든가 이런 제약주라든가 이런 이렇게 금융주를 추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상해 지수가 20% 폭락했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이 추천했던 것이 많이 손실이 봤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보면 1.4분기 성장률이 6.8%, 2.4분기 성장률이 6.7%, 경제는 좋다. 그러면 우리 차트 분석상 주가는 떨어졌지만 경제는 괜찮다.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요. 네. 그렇진 않죠. 왜냐? 자, 중국의 지금의 미중과 마찰 문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문제, 상해 지수가 떨어진 문제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면 북한 리스크가 금융 불안부터 먼저 오죠. 실물 경제 침체되죠. 네, 그렇죠. 시차를 갖고 중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을 미친다는 얘기죠. 예. 지금의 상반기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는 미래니까. 이러니까 그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얘기도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입장에서 작년 올해 4분기 6.2%까지 떨어질 거라 보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중국 경제 상반기 펀더멘털이 좋다. 중국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냐 중국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죠. 네. 똑같은 것 같아서 한국도 어때 뭐냐 자꾸 중국 주식에 보면 우리 경제가 뭐냐면 지난주 이렇게 지난주 중순인가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할 때다. 이렇게 하지만 어제도 주가가 떨어졌죠? 네, 이런 가서 우리가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먼저 금리시장이 반영한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반영한다. 그러면 똑같은 각도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를 이렇게 그대로 연용하겠습니다. V코스피는 요거는 우리의 믹스 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발 리스크에서 믹스 지수가 나올 때는 1%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는 0.25% 하락한다. 요걸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요걸 조금 좀 수치를 높여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북한발에서 10% 이렇게 상승한다면 공포 지수가 요건 이제 코스피는 2.5%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10배 정도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와드릴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연구 결과는 이렇게 10배 곱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8천만 불 이탈된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미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0.2% 하락한다. 외환시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0.02% 올라간다. 물가는 올라간다. 그런데 산업 생산은 0.04% 감소된다. 그다음에 산업 생산을 경제 성장률이 대신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죠. 북한발 리스크에서.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북한발 리스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이런 블랙스완이 이게 발생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더 뚜렷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이런 시각에서 나온다리 보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종전의 연구보다 이번 연구는 북한발 리스크 영향이 좀 비교적 크게 나왔다. 이런 것이 사실 남북관계를 그 도모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셔 바라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발 리스크가 좀 영향이 크게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네. 네. 자, 특히나 이 한국 경제도 회색 콧불수나 블랙스완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좀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회색 콧불수는 네. 구조적 문제죠. 네.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렇죠. 부동산 거품 문제. 그다음에 수혜라든가 뭐 대형 피해, 북한발 리스크도 역시 위토한 그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죠. 네.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책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정책 대응까지 쉽지 않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는 재미있게 기대할 대목이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잠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책 대응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을 잠시 이 수치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경제 3년 등급 원칙에서 대외 부분을 빼면
와인 equals C 플러스 I 플러스 G 잘 익숙해지는 거죠. 지난주에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요 수치를 그대로 한국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쇼크가 되는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지출 같은 총수를 진장적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지출 중대 이거 슈퍼 예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다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에서 금리 인하, 그다음 재정지출 이외 다른 것도 이렇게 되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을 제거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인플레 압력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로가 뭐냐, 성장률 제거하면 물가는 더 악화시킨다. 그러면 거꾸로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킨다 하면 결국 성장률은 더 떨어뜨리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 이런 것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경기 대응하는 문제가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이 떨어진다.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드레인 이펙트, 누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 예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한국 내부에 그대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되겠습니다는 지금 세계가 하나니까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또 다른 국가와 동떨어졌던 경기 총수요 진작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느냐 뭐 드레인 이펙트 다른 데에 누수 효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재정 지출의 그 투자 승수 효과 이렇게 켄지언의 멀티플라이 이펙트를 보면 폐쇄 경제 체제였던 1930년대 이렇게 보면 미 예산국에 보면은 미 예산국의 재정 지출에 의해 가지고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한 3.6배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 지출액이 100이 증가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36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드레인 이펙트라든가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장 높게 잡더라도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는 대체로 1.6배 정도, 이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3배 정도. 그냥 100 정도 늘리면 100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정도 늘리면 160배, 예. 160 정도 늘어난다. 네. 최대를 잡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사실 지금의 세계가 하나일 때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경제에도 대외 환경에 그 어느 국가보다 이렇게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 보면 네. 개방도라든가 이런 측면은 이미 OECD의 1990년 12월 10월 경상거래 부분도 이렇게 한 99%, 97%, 8%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자본거래 사이드 지금 약 95% 정도가 자본거래 자회된 상태에서 보면 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제만 삼켜서 이렇게 슈퍼 예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스란히 떨어지지 않고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 지출 승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우리 경기 입장에서는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 위안화 절상 절하를 놓고 좀 헷갈려하는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가 뭐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물가 네. 관련해서 우리가 대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Y는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해서 말씀. 그러면 대분야는 X-M, 순수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같이 돈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대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성장률을 제거하면 물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이니까 대부분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경기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니까 성장률 제거시키기 위해서 수출 증대해야죠. 그러면 뭐냐. 중국처럼 원화 약세를 유도한다. 하면 수출이 증대하고 경기가 산할지 모르지만 자 원화 약세를 두면 우리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고 또 미국과 통상 마찰이 불겠죠. 그쵸? 그리고 다음 달 뭐냐 물론 이제 다음 달이 시기적으로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는 미국과 통상 압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상태에서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우리도 환율 조작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원화 약세를 도모하기도 중국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 미국의 우리들은 원화 절상을 간다. 하는 걸 보겠습니다. 원화 절상을 하면 일단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과의 통상 압력을 줄이는 효과, 많은 효과는 있겠죠. 근데 원화 절상을 하면 가뜩이나 대내 부분의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대부분마저 순수치마저 떨어질 경우에는 뭐냐 하면 우리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화 약세도 쉽게 도모할 수 없고 원화 강세도 쉽게 도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환율의 전문가가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데요. 우리가 보면 작년 말부터 아마 작년 11월부터 요 얘기를 제시했을 겁니다.
달러당 110원에서 달러당 1,100원에서 상 50원. 네. 이게 아주 지금까지 보면 1년 이상 아주 맞아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스위스 팟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이 1달러당 6.8 위안대인데 우리는 뭐냐? 원달러의 적정 수준이 스위스 팟에 해당되는 것이 달러당 1,100원이고 상하 50원에 움직인다. 거의 변동이 없죠. 그동안 전문가랑 많이 칭했던 사람들이 환율이 수시로 예측이 바뀌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 작년 11월서부터 이 수치를 그대로 이렇게 한국경제 TV를 전해드렸는데요. 거의 이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원달러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일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 산타장이라는 사람은 남북 통일이 잘 돼서 외국 자본 열 때 원달러가 900원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올해 상반기 오히려 원달러율이 1,100원에 상하 50원이니까 하단은 1,050원에서 1,100원, 상단은 1,100원에서 1,150원 한다면 오히려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9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 오히려 해외 유학 송금을 쓰는 분위기나 수익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GBK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선 달러를 좀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실수요적인 측면에 있으면 오히려 환율을 이렇게 달러를 좀 바꿔놓으면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단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상단은 뭐냐? 1,000원에 1,150원으로 사이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 달러를 좀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은 지금 한 60원 내지는 70원 이렇게 그 수익이 났다. 그래서 60원 내지 70원 뛰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에서 네, 얘기하는 그렇군요. 것은 네. 그런 것이 지금 모습이다. 지금 우리 정 PD께서 환율을 보여주시죠. 자, 올해 그 4월 달에 1,05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110원이니까 지금 한때 올라왔을 때 이게 1,100에 한 40원대까지 올라왔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범위에서 그대로 움직인다. 한번 보겠어요. 작년에 이렇게 11월 이후에 작년 9월이죠. 이렇게 쭉 보면 1,100원에 상하 50원 그대로 패턴이 유지한다. 하단은 1,054원이고 상단은 여기 이제 상단 표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쪽에 들어갔을 때가 한때는 1,130원대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범위에 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대분야에 있어도 워낙 약세도 쉽게 돈벌 수 없고 워낙 강세도 돈벌 수 없다. 이게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의 초기적인 점에서 대분야도 원의 약세 부분을 원달러 환율 부분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정부의 의도대로 변경하느냐 네. 지금 가뜩이나 민감한 시점에 IMF에서 보면 그 나라 뭐 경쟁체이라는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국익의 훼손에 이렇게 된다면 외환시장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환시장에 가장 많이 개입한 게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엔달러, 네. 미국의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할 때 가장 뭐냐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 합니까? 외환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힘들면 외환시장 개입해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서는 시장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뭐냐? 달러 약세를 했다. 달러 강세했다. 이렇게 이제 세계시장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시장 역사 보면 가장 많이 시장 개입한 게 뭐냐? 가장 크게 개입한 게 브라질 협정 1985년 그다음에 1990년 엔티프라자 협동 가장 심하게 개입하고 국제지역 공정한 질서를 이렇게 개입한 것이 엔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IMF에서도 자기 자신의 국익에 국제 공정 질서에 하면 시장의 개입을 이렇게 용인한 게 스무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정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는 말. 즉 자유방함이 가격 무서웠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와 자유방함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 사상사에서 보면 공리주의 원칙, 맨 다음에 국부라는 공부주의 원칙과 그다음에 올스트리트 하퍼라든가 이런 사람이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은 저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국익을 위해서는 시장을 개입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중국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보니까 정책에 좀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내고 있나요? 이 공교롭게도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방송에서 위안화 약세라든가 아니면 지급준비를 인해가지고 중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잡지는 소위 총소를 관리하는 정책까지 잡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중국이 감세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세 정책인데요. 이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때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보다 더 정도가 심한 중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죠. 1분기에 성장률 6.8%, 2분기엔 6.7%, 정부의 목표치, 중국 정부의 목표치 6.5에서 7%대를 이렇게 수렴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해 지수가 한 20% 떨어지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하반기엔 6.2%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올해 1월 달에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5에서 2.1%인데요. 생산자 물가가 7월 달에 1월 달에 비해서 4.6%니까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시간을 갖고 시장에서 전가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이 뭐냐 2.1%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3% 갈 것이다. 자, 그러면 4, 4분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성장률이 6.2% 떠져 예상대로 본다면 물가는 3%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준율이라든가 위안화 약세라든가 우리가 아까 검토했던 것처럼 케인즈의 총수요 진작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문제가 된다. 물가가 문제다.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 위안화 약세가 되니까 미국과 통상 마찰이 더 심화된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이 1년 7개월 정도 지속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그 이후에 감세 같은 총공급을 진작시키는 정책, 계획경제에서 감세정책으로 이런 게 지금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 감세정책이라든가의 효과가 나올 시점, 보통 정책 시차는 감세가 나오면 9개월 이상 진단돼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중국 경제 5쯤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스태그플레이션 공부이니까 자 지급준비 인하 그다음에 이 하나 약세 이런 총수요 진작책까지는 어렵겠다. 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 정책 당국에서 지금 초기 전쟁이니까 이걸 접목해서 바라보실 대목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기 대책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네. 결과적으로면 19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죠. 네.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자, 저성장은 물가 떨어진다.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코스프시적, 공급적에 2차 월쇼크에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의 그 총세월을 관리하는 정책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때 유명하게 그림 뭐냐 공급축을 좀 이렇게 능력을 확대시키면 되지 않느냐. 자 공급축 능력을 확대되면 상품 공급이 증가하니까 물가는 떨어지겠죠. 시장에 상품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상품이 네,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축 실험 했던 것이 유명하게 그새 아서 래퍼 커브를 이용한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공급중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소위 레이건 시절의 새로운 경제정책에서 레이고노믹스 레이고노믹스에서 그 이에 무슨 뭐 DJ노믹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J노믹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기서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레이건 이렇게 대통령이 영화배우로서 공화당 정부인데요. 영화배우로서 어떻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요.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은 전체적 입장에서 관리할지 경제 스텝들이 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제 스텝들이 사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에 힘 실어주고 이런 그래야죠. 입장이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힘 실어주고 그런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근데 스텝은 제대로 잘해야죠. 스텝은 제대로 잘해줘야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 배우다. 미국 경제 어떻게 치유하겠냐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 46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로 잘했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어려운 국면을 공격해서. 네. 그때에 바로 케인전의 총수 진작적으로 얻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로 서프라이즈 사이드 그런 공급중 시정책으로 폈다리 보였습니다. 그러면 공급중 시정책은 뭘까? 공급을 중요한 부가재 총체는 기업을 중시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또 국민들은 소비를 중시하는 거죠.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이 가장 서프라이즈 사이드 노클의 아서 래퍼컵의 확실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다 모든 국가들이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 중국조차도 이제는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현 정책 당국자들이 좀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실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냐니까 지금은 한국과 다른 국가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아마존 구별한다. 구별하지 마십시오. 세계 하나의 시장 내에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보면 표시할 때 대외경제, 대외경제라는데 그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세계가 하나다. 하나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주체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경제TV의 이 방송이 있잖아요. 지금 뭐냐. 유튜브라든가 뭔가에서 저기 미국의 LA라든가 뉴욕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거의 뭐냐. 거의 유튜브에 올리면 다 보시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른 거 나가면 안 된다. 기업들 왜 다른 데 나갑니까? 글로벌. 그러면 나갑니까?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야죠. 다 들어와라. 기업도 들어오고 자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리쇼링 정책 추진하는 것도 서프라이 사이드 기업의 대비. 왜냐. 기업이 들어오면 공급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세금 감면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정부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정부는 후원자로 바뀌겠죠. 주역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역이 국민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돼야죠. 정부가 뭐냐 이렇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요 대목에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작은 정부, 스몰 가먼트를 지향한다. 그리고 규제 완화해서 세제 4차 세배 줄여야 되니까 창의를 북돋운다. 정부를 북돋운다. 이런 문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공급 중심 정책이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자 부동산 대책은 오락가락한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엊그제까지 뭐냐 이렇게 권장하다가 이게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 어떤 도피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냐 8개월 전에 이렇게 권유했던 상황이 지금 또 이렇게 세금 혜택을 축소한다. 오락가락한다. 근데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시장 우왕좌왕하는 거죠. 정책 단계에서 오락가락하면 시장 참여자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공급주시경제학이 시장을 믿고 어떻게 기업을 믿고 국민을 믿고 하는 정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중재 성장이 될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네. 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는 전통적 정책 가지고 우리가 총수요 진책자 가지고는 우리가 정책 효과를 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대부분 다 이 케인즈의 총수 정책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폐쇄 경제체를 전제하고 한나라 국가를 전제하는 데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냐 드레인 이펙트, 드레인 이펙트가 발생해서 그렇게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냐 지금 공급 증시를 한다. 세금 감면 추진하고 이거 에브싱 고침에서 기업과 자금들 들여오는 리시형 정책 추진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 증시 정책이니까 정책 당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시장은 오락가락보다 더 심한 우왕좌왕한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냐 문재인 대통령 항상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라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이해라 기업을 이해라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정책 변화가 될 때 이런 당신들의 주장했던 고민 이런 외보다도 국민 입장에서 또 세계의 흐름대로 유연한 사고를 펴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하는 거고 또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이라는 길 때 어차피 정책 변화할 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주셔서 정책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의 초기적에서 벗어나서 국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체감 경기를 개선하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정책 당국자가 지금은 당신의 주장이 이렇게 굽혀서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저는 100번이라도 자존심 상하면 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숙여주시는 것이 국민의 숙여주는 게 나는 게 훌륭한 경제학과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